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무사하게 네. 미국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진짜 무사하게 제가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은총 씨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일단은 뭐 강도도 맞고 호텔방에 예. 그 큰 호텔방에 저희가 허접한 호텔에 묵지 않았거든요. 그쵸. 굉장히 5성급 호텔이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그랬다고 했죠? 역시 라스베가스니까 아 그리고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 그 영화 행오버에서 나왔던 그 시저스 네네네. 그 거기 바로 건너편이고 그리고 또 그 오션스 11 그 호텔이 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각형 안에 있거든요. 그런 호텔인데도 도둑은 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여행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미국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베가스에서는 호텔 문 따고 들어와갖고 그냥 다 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텔 측에서 아무런 보상 안 해줘요. 아무런 보상 안 해줘요. 그리고 당연히 그 큰 호텔이 있을 줄 알았던 CCTV 전혀 없어요. 그 베가스에 있는 그 큰 호텔의 로비나 뭐 아 로비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텔 그 안쪽에는 CCTV가 없어서 잡을 방법도 없고 뭐 그리고 이제 이 한국과 그 미국의 정서가 네? 뭐 이미 뭐 방송 보시는 중에 미국 많이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일 아니면 네. 크게 신경 안 쓴다. 미안해. 뭐 아니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뭐 이런 한국이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더블 체크를 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배웠습니다. 네. 왜 레디 칼튼이나 슬래시나 한국으로 올 때 왜 자신의 기타를 들고 오지 않는가? 제가 늘 그 아무래도 제가 일본 공연이나 가까운데 네. 뭐 사실 남미도 그렇게 갔다 왔는데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북미 쪽 항공사는 네. 위험하다. 기타 네 개 부러졌어요. 기타 네 개 부러졌죠. 하여튼 뭐 무려 깁슨인데. 네, 무려 깁슨인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오그레스포를 들고 네네. 왔으면 와 정말 극대노였겠지만 다행히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은총 씨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장에서 얼마나 그게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는 저도 뭐 다른 종류의 일이긴 하지만은 짐작이 갑니다. 은총 씨 어쨌든 이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도 몸은 굉장히 네. 건강히 잘 돌아오셨기 때문에 네. 그걸로 조금 이제 위안을 삼으면서 아 그럼요 강도가 만약에 진짜 1대1로 맞닥뜨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자고 있을 때 털어가서 다행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은총 씨의 여행기만큼 버라이어티하고 뭐랄까 이 넘치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멋진 이펙터를 만나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사실 맞습니다. 이 브랜드잖아요. 이 사실 렉형으로도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네. 썼고 저는 솔다노 하면은 일단은 스티브 루카스가 생각납니다. 스티브 루카스가 이거를 렉형으로 된 그 프리 맞습니다. 이제 불을 써가지고서는 그 많이 연주를 했었죠. 솔다노에서 제작이 되는 SRO 슈퍼 리드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마이크 솔다노는 현재 전설적인 앰프로 평가받는 슈퍼 리드 오버드라이브 100 앰프 헤드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디테일한 하이게인 기타 앰프로 평가받는 SRO 100은 솔다노를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앰프 사운드를 표방한 페달들은 앰프의 미묘한 특성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솔다노의 새로운 슈퍼 리드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게인, 서스틴 및 터치 응답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며 진정한 앰프 사운드를 완성한다 라고 하네요. 플래그십 앰프와 동일한 캐스케이딩 게인 스테이지를 사용하여 제작된 SRO 페달은 솔다노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100W 튜브 앰프와 동일한 게인, 볼륨, 프레젠스 및 3밴드 EQ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요. 네.
이렇게 모던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와 동일하게 동작하며 아웃풋의 하이엔드를 필터링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EQ 섹션, 앰프와 동일하게 각 주파수 대역을 디테일하게 조절합니다. 딥버튼, 이펙트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 출력, 저음 펀치감을 조정한다라고 네.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다 12시고요. 역시나 밟아보고 볼륨이 너무 크면 볼륨만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특유의 힘 있는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됨과 동시에 이 질감 자체가 굉장히 앰프 게인 사운드의 질감을 잘 포착하고 네. 있어서 역시나 솔드아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을 좀 높여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 소리 맞습니다. 이 SLO, 그러니까 슈퍼 리드 오버드라이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런 머틀리 크루라든지 헤비 메탈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한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제공을 함과 동시에 에릭 클랩튼이라든지 은총 씨가 아까 말씀하신 스티브 루카스라든지 이런 연주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네. 이 로우 게인 사운드 또 굉장히 인상이 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와, 전 이게 더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게인을 높인 상태에서 딥 스위치를 끈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쫀쫀하고 짱짱하고 앰프 게인 사운드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멋진 이펙터였다. 사이즈도 작고 네. 최근에 만나본 드라이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정말 마음에 듭니다.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이펙터들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동료 뮤지션들이랑 네? 이제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아 그리고 이제 아 그것도 기억나네요. 그 기타 이제 리페어 샵 네네. 진짜 가게 이름이 기타 리페어예요. 거기 형님이 아 미국에서 아니 아. 그 한국에서 네네네. 제가 네네. 10년 동안 같이 이제 제가 맡기는 기타 리페어 샵 이름이 네네. 기타 리페어 샵이거든요. 형님이랑 이야기했을 때도 그 우리가 막 좋아하는 사운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형이나 나나 옛날 사람이라 계속 그때 사운드 무시한다. 근데 그 말이 역설적으로 사실 돌아보면 현대에 나오는 악기들이 계속 그때 사운드 맞아요. 그 전 사운드 그 전 사운드를 계속 복각하려고 노력하고 네. 거기에 자신들만의 약간 조미료를 타서 새로운 색깔을 맞습니다. 만들잖아요. 이 솔다노 지금 들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기타 사운드가 요즘 사실 좀 안타까워요. 이런 기타 리프가 살아있고 어떤 하드록과 헤비메탈이 전신이 된 팝밴드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때 그랬었잖아요. 아 본조비가 락이야? 뭐 이런 형님들 많았습니다. 뭐 너무 뭐 그 실제 미국에서도 그랬었으니까요. 네. 무슨 되게 좀 비하하는 발언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본조비도 이제 레전드 그렇죠. 밴드가 돼버렸죠. 근데 우리가 그때 들었던 그 사운드들 그게 뭐 여러 팝 장르든 뭐 어떤 장르에도 이게 적용이 돼서 계속 그렇죠. 음악이 세분화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데 사실 이 우리가 좋아했던 그 헤비메탈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들은 사실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솔직히 그 어떤 이 씬에서 뭔가 장악하고 있는 느낌은 안 들고 뭔가 사이드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중심엔 없죠. 그래서 이런 기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맞아 이 소리였지. 그걸 솔다노가 다시 한번 깨닫게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이 솔다노의 SLO 슈퍼 리드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사야겠다. 살 것 같았어. 오랜만입니다. 와 이렇게 기분 좋은 드라이브 소리 정말 오랜만이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호불호가 없는 리드 톤이에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확실히 요즘 세대랑 우리 세대랑 좀 달라요. 그렇죠? 맞죠. 음악도 많이 좀 듣는 것도 다르고 예,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좀 말랑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발라드 음악 이제 네?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냐. 그렇죠. 우리 때 남자 솔로 가수들은 다 처절했습니다. 예, 뭐 다 이제 뮤직비디오 누가 죽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들이 예전에는 어떤 음악에서도 표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솔로도 더 막 찐득하게 치거나 아니면 더 뭔가 이렇게 에너지 있게 치는데 요즘은 보면은 되게 오버드라이브 이제 되게 소프트하게 건 담백한. 이 톤에서 담백하게 끝나는데 우리 때가 좋아하던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예전에 뭐 슈퍼 스트레이시라든가 네? 이제 깁슨 레스포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음악을 즐겨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지금 들으시면은 아마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현업에서 프로로 일하시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 모델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그 자체 이 솔다노의 이 하이게인 그리고 디테일한 설정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연주자분들 그리고 앰프 게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인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까 은총씨가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10점 어 높은 점수 받아 갑니다. 이제 곧 연말 왕중왕전이 시작이 될 텐데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